영길이라는 개가 있는데요. 도끼랑 사이가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먼저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딱 잡고 있어요. 영길이 나오라고 해주세요. 에이. 문에 붙여있지 마. 문에 붙여있으면 안 돼. 도끼를 지금 제가 압박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너희 거의 붙어있지만 긴장하게 되잖아. 나오면 영길 나와. 영길 나와. 영길이 나왔습니다. 네, 도끼 신경도 안 쓰고 있네요. 자, 차분하게 계세요. 차분하게 말도 천천히 하시고 천천히 움직이시고요. 네, 천천히 계세요. 천천히 계세요. 애들이 흥분했어요. 에이! 네, 흥분도가 올라가니까 지금 반응을 하죠. 예, 네, 괜찮아요. 이제는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붕 뜨니까. 곰이가 또 성격, 곰이가 또 업됐네요. 내가 들어간 사이에 곰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네,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이제. 자, 도끼 엄마가 영길이를 만져서 패팅해 보세요. 에이! 만지세요. 만지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에이! 너무 쉽게.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보란듯이 만지세요. 보란듯이. 같이 만지세요. 연기. 흥분하지 마세요. 소리 내지 마시고요. 계속 만지세요. 예. 쟤네들은 자주 만나서 놀았죠. 곰이하고 영길이는 지금 예 옛날 그 행동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뛰어놀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흥분도만 높이는 거예요. 뭐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네, 또 만져줘 보세요. 지금 갔어. 앉으세요. 잡아, 목줄 잡고 만져. 얘를 자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끼를 저 환경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도끼한테 보란 듯이 만드세요. 에이! 다시 만드세요. 만지세요. 계속 만지세요. 괜찮아요. 리셋. 리셋 놓고 다시 아까처럼 이제 리셋 만들어요. 원래 상태 돌리는 거예요. 좀 텀을 두고 좀 이따 또 한번 반복해 봅시다. 예, 리셋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예, 다시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가서 만져보세요. 목줄 잡으세요. 목줄 잡고 연기리 목줄 잡고 만지세요. 예. 보란 듯이 만지세요. 보란 듯이. 봤어요. 봤는데 지금 고개 돌리고 있죠. 봤죠? 고개 돌리죠? 봤죠? 고개 돌리죠? 리셋. 귀치나 이런 태도를 보세요. 굉장히 캄다운되고 공손한 태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까랑 다르지. 아까는 막 뛰어가지고 그래. 지금 차분하게 공손하게 이러고 있어요. 다시 가서 만져보세요. 네. 이번에 한 번만 더 하고 잡아주세요. 만지세요, 만지세요. 에이! 에이! 아까 그냥 재밌게 껴. 에이! 다시 만지세요. 에이! 발로 막으세요, 발로. 예, 그렇지, 발로 막으세요. 아, 딱 까지는 말고. 맞기만 하세요. 걔 발로 까지 마요. 예, 네, 잘하셨어요. 예. 네. 예. 네. 오, 단호해. 잘하셨어요. 말로 안 하고, 안 돼, 뭐 이런 말 안 하고, 발로 탁. 블로킹. 리셋. 다시 한번 해봅시다. 좀 이따가. 발로 리셋, 발로 블로킹 하세요. 제가 아까 하듯이. 까는 게 아니에요. 개 쪽으로 발이 가면 안 되고, 오는 길만 막는 거예요. 발을 딱 세워가지고. 자, 만져보세요. 또. 준비하세요. 발로 막을 준비하세요. 예.
다시 가서 만지세요. 됐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쁘다 하면서. 자극이 되거든요, 목소리가 또. 자, 갑니다. 그렇죠, 잘하지. 다시 가세요. 되돌아가세요. 되돌아가세요. 뭔가 이상한데? 하고서 지금 얼음이 돼버렸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몇 번 이제 또 반복을 하셔야 돼요.